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잎사귀 하나, 그건 원하지 않게 잘못 잘려진 것. 그것은, 버리고요. 버리고 지금 분갈이 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영상을 좀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분리된 거, 하나에서 이렇게 여러 개를 분리해서 지금 각각의 개체수를 늘리려고 제 욕심 부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모주는 이거, 이쪽 화분에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큰 화분에 있던 거를 옮겨 심었고, 일단 잎사귀가 다 없어졌으니까 증산작용이 적어질 테니까 작은 화분으로 옮겼고요. 나머지 얘들도 화분으로 다 분갈이하려 합니다. 분갈이하기 전에 분갈이는 워낙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저뭐 다육이 빼놓고 다 똑같이 하니까요. 거의 똑같아요. 밑에 화분에 깔망 깔고 그다음에 새척 마작토 넣고 그다음에 상토, 원예 상토 3대, 펄라이트 중립 1. 1로 비율로 섞어서 그렇게 하고, 중간에 그, 저는, 그죠? 개분으로 된그 유기질 비료를 넣습니다. 그렇고 또, 그게 뿌리에 직접 가면 안 좋다니까, 다시 올, 그 상토를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넣고, 다시 그 원예 상토 3대 1로 넣었던 펄라이트 넣을 걸또 넣고, 넣으면서 간간이 또 계피가루니 뭐니 넣고, 요즘은 근데, 총체벌레가 무서워서 총진 싹, 뭐, 이런 것도 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분갈이 영상까지 찍기에는 너무 길어질 거고, 그리고 너무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생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분갈이 다른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예. 이따, 해서 마무리하면서 찍을게요. 뒤에 있는 거는 얘는 모주고요. 그리고 얘는 제일 위에 생장점이 있는 두 개의 잎사귀가 있는 가장 큰 잎사귀고요. 그 다음은 두 개씩 심었고, 얘는 화엽이질 노란색 잎이라서 작은 화분에 하나 심었고요. 얘는 두개 심었어요. 그렇게 해서 둘둘 하나하나 해서 6개와 원래 모주 7개. 잎사귀는 노랗게 변했고 뿌리도 안 났기 때문에 걔는 그냥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늘렸습니다. 몬스테라 하나를 일곱 개로. 네, 제가 욕심이 많죠? 하여튼 그래도 사무실에 와서 달라고 그러구나. 뭐 어찌다 하여튼 가깝게 만나는 사람 달라고 그러면 줘야죠, 뭐. 감사합니다. 끊어요.